이제 4장은 가자 간단해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해 줬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했어요. 4장 1절에서부터 17절 전부 4장 전체가 그래요. 지금 에스겔 때는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586 몇 년 전에 포위됐어요? 2년 전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동안 포위됐다가 나중에 586이 이제 생겼죠. 근데 이렇게 미리미리 이 예언을 하고는 이 에스겔이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케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세요. 5장도 17절까지 있는데, 5장 1절에 17절, 이것도 예루살렘이 폐망될 것을 예언했어요. 아까는 포위되고, 요 폐망될 것을 예언한 거, 요건 몇 년이에요? 586? 예. 아주 현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딴 예언자들은 이런 이 현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분은 아주 현장에서 지금 하는 분이에요. 그 에스겔 아주 참 괜찮은 분이죠. 에스겔 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산당에서나 또는 성전에서나 이런 데서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특히 살육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6장에서. 살육당할 것을. 6장 전체가 그래. 1절에서부터 14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6장 7절에서 6장은 세 번이나 그랬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6장 7절, 6장 10절, 6장 14절 이런 데서 그래요.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갔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7장 1절에서 27절까지, 7장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7장 27절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들어가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장 전체에서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 이제 제3성전이 이제 머지않아 지어질 텐데 똑같이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일들이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그 다음에 9장에 들어가서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학살들이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학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죽이는 일들이 9장 이 전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10장에.
10장에서는 전체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똑같이 우리 교회도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 종교 다원주의적인 메시지 전하거나 그런 식의 그 예배를 드릴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11장에서요. 이 예루살렘의 악한 방백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정치하는 이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 사업가들, 방백들, 공무원들, 높은 분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을 비전으로 봤어요. 예루살렘의 악한 방백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11장에서 봤어요. 그리고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말씀하시고 11장 10절, 11장 12절 이렇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11장 14절에서 20절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간단하게 우선 약속을 해줬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자,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가서 12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에스겔 보고 하는 소리가 너 이사를 하라 그래요. 이분 보고. 이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 그 지금 그발 강가 어디 그 동네에 있는데 이사를 하라 그러면서 그 이사시키는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곧 586이 일어날 텐데 586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사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시키는 하나의 예조로 그래서 예조 상징적인 의미에서 미리 보여주는 의미에서 징조로 너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갈대아 땅으로 이주하여 흩으실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예표로 보여주는 게 너 이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15절, 16절, 20절에서 똑같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요, 이제 12장 22절에서 25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에도 딱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언자들이라는 좌측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뭘 예언하는가 하냐면 586 사건이 안 일어날 거다. 라는 예언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또는 586 사건이 더디 일어날 거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 22절에서부터 쭉 끝 28절까지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13장은 전체가 이 거짓 예언자들을 비난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소위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장면에 이 거짓 예언은 예언 초점이 어디 있냐면 586 사건이에요. 586 사건에 대해서 진짜 예언자들이 이미 다 예언했고 지금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예언시켰는데 거기에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뭐냐? 특히 여자들이라는 게 여자들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하냐면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예언하냐면 586이 안 생긴다. 평화가 온다. 이런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안 하신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하는 일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에 그게 더 강하죠, 이 세력이. 예.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 후반부터 13장 전체가 그 이야기래요. 기가 막히죠? 그 패턴이, 그렇죠? 근데 보면 이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이걸 다 계획하시고 이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건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에서요. 이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뭐냐면 우상 섬기는 장로들을 비난하시는 장면이에요. 장로들이란 건 교회 장로들 하면 다 엘더들이 나이가 든 소위 고참들 여기에는 성직자들도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그 장로들이 다 우상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누가 뭐라 그래? 예. 자, 무슨 소리가 들려오네 나한테? 그래요. 그 다음에 14장 계속해서 12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것은 이것은 정해진 계획이다.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에스겔에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만약에 비록 노아가 살고 있거나 다니엘이 살고 있거나 욥이 살고 있어도 이 도시는 망한다. 아주 그 유명 인사 세 분 이름을 대요. 이건 누가 거기 도시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 훈련 계획은 이것은 계속 이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누가 스탑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꼭 불에 타는 나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불에 타는 나무처럼 15장 1절에서 8절에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인들이 아주 가증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16장 전체가 그래요. 1절에서 59절까지. 그러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는 게. 이 혼내지만 16장 60절에서 63절에. 그러니까 이건
훈련하는 학교에 그냥 어느 정도 훈련시켜 놓고는 혼쭐을 내놓고는 그 다음엔 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 사건이 끝나서 1단락 이제 공부는 끝났는데 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또요? 올라가서 또 이런 또 이제 또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제 17장에는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 17대 왕 요호아하스 시대부터 20대 왕 스드기야까지 역사를 예언적으로 비유로 예언을 해줘요.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그게 이제 17장이고요. 18장에는 회개하면은 이 아비의 죄악과 아들의 그 모든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 이스라엘의 죄상을 회개하면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이제 18장. 19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특히 방백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그 슬픔을 이분들이 앞으로 당할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20장은요,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예언을 해요. 20장 1절에서부터 32절. 그러면서, 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함이라 하면 세 번이나 그래요. 20장 7절, 20장 19절, 20장 20절, 그리고는 아까 이스라엘의 패망이 아니고 내가 잘못 말해 패역함이, 이스라엘의 패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3절에서 4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번이나 그래 거기서 또. 자, 21장은요,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바벨론 왕의 칼이라는 것을 예언시켜줘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칼이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라는 것. 21장 전체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22장은 이 벌 받을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풀무에 들어갈, 풀무불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22장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23장에는 행음을 한 두 자매들의 비유를, 행음을 한
두 자매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홀라라는 자매가, 오홀라라는 자매가 있고요. 오홀리바라는 자매가 있어요. 두 자매인데. 그래서 이제 오홀라라는 자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 오홀라가, 사마리아가 앗수르와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애 안 하지 않고 앗수르의 그 신들, 아마 이렇게 보면 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자매인데 바벨론과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자, 24장에 들어가서는 참 묘한 말씀을 하세요. 24장은요, 쭉 1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있는데, 이 녹이 쓴 가마, 가마 있죠? 우리 밥에 먹는 가마예요. 고기 찌는 가마. 그 녹 쓴 가마가 예루살렘 도시와 또 성전과 성벽이라는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녹이 쓴 가마나 같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 말이에요. 양의 고기를 삶아서 이제 국물을 이제 만들어, 이제 국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뼈도 다 이제 태우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가마가 그 비었어요. 가마가 이제 국물 다 졸이고 뼈 다 태우고 가마가 비었는데, 숯불 위에 놓아 그 빈 가마를 뜨겁게 해가지고 그 가마에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는, 빈 가마를 막 또 뜨겁게 하면 그 이제 가마가 노스로 되어 있으니까 노스이 녹을 거 아니에요?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는, 녹이 다 없어지게. 그때 녹이 뭐냐면 더러운 때를 그 우상 음란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다 소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풀리기 전에는 이 녹의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이 깨끗해지려면은 적어도 7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깨끗하게 되는, 녹이 깨끗하게 되는 그 기간이 이제 70년. 이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그 24장에서 마지막 15절에서 27절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우리가 에스겔이 결혼하셨던 분이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원이에요. 첫 번째 단원이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20?
4장까지. 오케이? 우리 에스겔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대강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은 이제 집에서 심심할 때가 아니죠.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아, 이번 우리 이 선지서 17권을 공부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아미 식구들이 선지서를 열심히 혼자서 셀프 스터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가요. 2단원. 2단원은 뭐냐면 25장에서 32장까지 요 단원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받았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민족들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5장 1절에서부터 7절에는 암몬에 대한 이야기. 암몬아, 너희놈아, 심판할 거다. 일방적으로 암몬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아바, 똑같이 너희놈아, 심판할 거다. 25장 8절에서 11절에. 그리고 에돔아, 똑같이 심판할 거다. 25장 12절에서 14절에. 그리고 네 번째로 팔레스타인아, 심판할 거다. 25장 15절에서 17절에.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두로야, 심판할 거다. 이 두로는 지금의 어느 나라에, 레바논에 있는 나라, 항구 도시인데, 두로야, 심판할 거다. 그 당시엔 상당히 번성했던 그 나라예요. 도시죠. 26장 1절에서부터 28장 19절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들으세요. 두로야 해놓고, 너희놈아, 너 우리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괴롭혔지?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요 두로 사건은 요것이 두로를 사탄, 루시퍼, 타락한 사탄 있죠? 타락한 루시퍼? 이 루시퍼로 탁 이제 그 상징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루시퍼가 어떤 출신이고 두로의 하나의 상징적인, 두로가 상징화된, 그러니까 루시퍼가 두로로 상징화된 거예요. 두로가 그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 두로 왕국을, 두로 왕을 루시퍼, 사탄으로 딱 이렇게 딱 차원을 바꿔가지고 28장 그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 유명한 이 사탄에 대한, 너는 여차여차에서 우리 한번 그건 좀 봐야겠어요. 그 유명한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열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야. 인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아. 에스겔아. 그 바로 전까지, 10절까지는 두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로. 그러다가 이제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그때 이 두로왕이란 이 말은, 이건 지금 이제 사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때 이 두로왕은 뭐냐면 타락 전에는 누구였어요? 루시퍼예요. 오케이?
그 루시퍼를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요, 이 루시퍼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슬픈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지금 루시퍼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과 주 말씀 나오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루시퍼가 음악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여기 나오는 게 아까 누구예요? 여기 지금 단수로 돼 있어. 이건 누구예요? 지금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는 그룹 출신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그룹 출신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이제 사탄으로 타락하는 장면이에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제 루시퍼가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교만해져 가지고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주께서 너를 땅에서 이렇게 쫓아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야기, 보면 이게 타락됐던 이야기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에스겔에게 하는데요. 이 덮는 그룹아 하는 거예요. 덮는, 영어로는 거죠. covering cherub. 그래, covering. 이게 뭐냐면, 이 그룹이 날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특히 이 루시퍼는 하늘 보좌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딱 있어서 이 날개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딱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덮는 그룹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그룹이었다. 이런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제 이 사탄에 대한 오리진이 어디냐 할 때 이 에스겔에서 말한 이 두로왕 사건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겐, 그리고는 우리 공부했지만 또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이야기할 때는 똑같이 이 주변국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경고를 해. 너도 이놈들아, 이놈들아 심판받는다 이러다 하다가 바벨론을 딱 경고를 할 때 요 바벨론을 요 두로왕처럼 저 루시퍼의 그 상징화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 14장 12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우리 한번 곧 이사야에게도 하신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요 이사야에 지금 14장 이제 14장 12절부터 보시면 그 바로 위에 요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 너 이놈아 하고 바벨론. 그러다가 이제 11절에 보면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바벨론아 너의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에서 내 아래,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 망할 것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딱 잡아다가 이제 12절부터 그런 게 내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이때 이 계명성은 타락하기 전에 누구예요? 루시퍼의 그 밝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특별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면서 네가 이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까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 쭉 나오면서 17절에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일 나면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요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서, 이게 이사야에게 하신 요 바벨론 사건, 또 누구의 에스겔이 누구에게 했어요? 두로왕에게 했던 요 두 개는 사탄의 타락 장면과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 줬다라고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절은, 이 두 분이 쓰신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두 절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두 절을 많이 인용하지요. 우리 아바에서도 이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전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몇 나라를 지금 이노마 이노마 했어요. 암몬, 모압, 에돔, 팔레스타인, 두로 계속해서 나가요. 그 다음에 28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는 시돈에 대해서 또 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장면도 거기에 28장 25절 26절에 잠깐 있고요. 그리고는 여덟 번째로 애굽을 또 혼을 내시는 심판하는 장면이 29장에서 32장까지 굉장히 많아요. 애굽에 관해서는요. 애굽을 혼쭐을 내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했는데, 586 사건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데, 586이 끝나고, 이제 516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16이? 성전이 다시 재건됐죠. 그 후에 성전이, 그 재건된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재건된 후에 지금 일곱 개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들이 다 생생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사라지질 않았어요. 나중에 두로만은 없어져 버렸어요. 시돈과 두로는요. 네. 그렇지만요. 이렇게 보면요, 요 나라들을 심판하셨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훈련 도구로 쓰시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다음에 혼을 내시고는 또 강하게 만들어서 또 쓰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죠.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한테 혼주를 가끔 받지만, 혼을 받지만 없어지질 않고 지옥에다 던져버리지 않고 또 그놈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7000년 인간 역사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이 모든 사탄에 관련되는 자녀들과 나라들과 임금들을 써서 공격을 시켜서 어렵게 한 다음에 이제 혼쭐 내고는 또 회복시켜주고는 잠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활로 들어가 또 이분들을 사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이 뱅뱅뱅 도는 서클이에요. 인간 역사가요. 이러다가 언제 되면은 이 사탄의 세력들을 다 이제 불못으로 집어넣죠? 우리? 이제 7000년 끝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강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받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살면은 이 사탄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덤벼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녀들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죠. 17절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사탄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기 위해서 요놈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은 사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 나는 너한테는 내가 관심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녀들을 가서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전신갑주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벨트죠, 벨트. 벨트가 우리 진리의 벨트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기독론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기독론이 강해. 기독론 강하다는 것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벨트가 약하면은, 이게 헐렁헐렁 하면은 군인이 싸움할 수 없어요. 그냥 치마가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치마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장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MI 공동체는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 벨트 다음에 뭐예요? 흉배죠. 그렇죠? 흉배는 뭐예요? 흉배는 우리 하트를, 마음을 순수케 해주는, 마음을 순수케 하는, 그러니까 성결이죠, 성결. 마음이 성결한 자, 이 무장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평안의 신발. 뭐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이 예수님화되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구원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 그렇죠? 요 믿음 가져야지만, 이 믿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다, 저 세상이 내 고향이다 라는 그 믿음이, 예, 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여기 와 있는 사람이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의 구원론이죠. 예수님의 구원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건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걸 우리가 쭉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쭉 공부했잖아요. 그 구원론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구원,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것이 강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말씀의 검, 그렇죠? 말씀의 검. 공격무기죠. 이것이 전신갑주 아닙니까?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안 입은 사람들에게 와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격을 안 받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죠. 예,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신갑주를 안 입었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단원이 25장에서 32장까지 해서요, 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잃게 하기 위해서 요 사탄의 세력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분들을 사용하셨고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는요, 이제 3단원으로 이제 가서요, 이제 33장에서 35장까지, 33장에서 35장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요, 이제 회복이 있을 거다라는 이 훈련이 이제 끝나면 하나님이 있다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33장에서는 1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아,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내 대신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줘라. 파수꾼으로서 네가 만약에 이야기 안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네 죄를 내가 너 책임 너한테 묻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33장의 후반부에 와서는 그래요. 얘야, 너 소문 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됐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미 지금 바벨론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586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진 이 사건이 일어났단다라고 제3자가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바벨론에 와서 에스겔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게 에스겔이 잡혀온 지 12년 10월 5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정확하게 에스겔이 잡혀온 것이 593년이거든요. 593년에서 12를 딱 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에스겔이 잡혀온 지가 12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597년에 잡혔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2하면 어떻게 해요? 586인 거예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597에 잡혀왔는데 12년이 딱 됐으니까 빼기 12라면 그게 585, 586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월, 10월, 이게 10월 5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달력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586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33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쭉 예언을 듣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러는 게 이분이 쭉 지금 예언을 받았는데 에스겔이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된 그 현실화된 것을 제 3자가 현실화된 것을 당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에스겔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재밌는 역사 이야기죠. 이게 33장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34장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지금 에스겔에게 얘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경고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 상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영적인 측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창해 있고 잃어버리고 이런 영적 이런 부분들에 이 사람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타종교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 목자들아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이 다 흩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바벨론이. 그렇죠? 이 바벨론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들이 우상 섬기고 창조 목적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다. 그러시면서요. 이 34절에 34장에 이제 11절부터 31절에 보면 딱 짬뿔해 가지고 보면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지만 여호와가 선한 목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셰퍼드라는 것. 예. 내가 너희 여호와다,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서요, 이 여호와가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따라야지만 너희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그러시면서요, 이제 그 다음 4단원으로 딱 짬뽀라는 거예요. 사단으로 짬뽀하면서 짬뽀하는 거 시간을 뻥 짬뽀하면서 36장부터 48장까지 짬뽀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로 딱 짬뽀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는요.